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0월 15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때 이는 다른 말로 주인 곧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주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에서 유래했으며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다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며 구원자가 되실 분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며 이 땅의 구원을 위해 보내심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의 증언을 듣고 그 도시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확인한 후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42절.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그리스도들 중 한 분이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요한일서 5장 1절. 당신의 구원은 이 진리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에서나 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한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견고한 반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안으로 그분의 보호 안으로 그분의 공급 안으로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구원받고 사도로 부르심받기 전에 그가 성도들을 핍박했고 특별히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서 끌고 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붙잡아 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를 때마다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은 이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주님께로 이끌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주님, 당신을 나의 주인이자 통치자로 인정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권세와 탁월함을 가지신 분입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믿고 내 입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내 삶에 관련된 모든 환경과 모든 일 위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나의 주님, 당신을 나의 주인이자 통치자로 인정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권세와 탁월함을 가지신 분입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믿고 내 입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내 삶에 관련된 모든 환경과 모든 일 위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